145만 이주민의 꿈과 행복을 위해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가 새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외국 인력 전문 센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의 눈부신 미래가 펼쳐집니다. 2004년 12월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설립하고 2007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감독하며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나눔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포함해 13개국 언어 통역 지원 서비스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국내 체류 편의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멘토링, 한국어,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7개 지원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전국센터의 중추센터로서 개소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26만 건의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진행했고 매년 100여 명의 전문 자원봉사자와 21명의 직원들이 최고의 전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생산 원동력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상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3개 국가의 현지 출신 언어 지원가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고용주는 물론 누구든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1644-0644만 누르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태권도 교육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양질의 교육 과정으로 매 학기 25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 상담 길라잡이 제작 배포, 출입국 관리 정책 개선 방안 정책 연구를 통해 고용 허가제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희망이 됩니다. 희망의 빛이 세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가 약속드립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의 노력은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미 국무부 초청 IVLP 참석, 미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NGO 기관을 방문해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 방안을 토의하고 한국의 고용 허가제 시스템을 설명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가 만들어갈 미래는 더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2015년 다문화 가족 적극 지원, 상담 업무의 선진화, 외국인 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전문 프로그램 개발, 전국센터 직원 교육, 외국인 지원 리더 양성 등 외국 인력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넘어 아시아의 이주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